그 다음에 진행을 맡은 상상진화 박정근 차장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두 분도 인사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상상진화 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조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 최홍상입니다. 저는 영원한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스페셜 게스트. 네, 좋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알쓸다잡을 그냥 저번에 회의하다가 한번 해보자. 정말 이게 다이나무로 필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네네. 것들 잡단 기능을 한번 해보자였는데 아무래도 건축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죠. 한 100명 정도 준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진행을 하고 나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내용은 맨 처음에는 일단 저희 이전에 진행했던 MEP와 건축 쪽 웨비나에서 그 각각 세 개의 질문 사항을 추가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Q&A를 진행을 하고 다이나모 R&D 관련해서는 조원호 부팀장이 그다음에 다이나모 사례 관련해서 테트리스와 그다음에 점심 맛집 찾기 코드 두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라든가 Q&A 전달 사항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내용 한번 좀 스포 같은 것좀두분 한번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제가 맡은 이제 다이나모 R&D 자유를 부여하기,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저에 대한 생각과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지오메트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피스에 있을 때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실 때 레빗이 어떤 메뉴를 먹어라. 그리고 카카오 맵처럼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단 거리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 해서 테스트로 만든 코드입니다.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테트리스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이나모의 주기적 실행을 좀 이용해서 테트리스를 만들어 봤고 해외에도 뭐 이렇게 게임 만든 게몇 가지 부루마블 이런 게 사실 막 검색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테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웨비나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세 넘겨주시겠습니다. 번째 웨비나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웨비나에 대한 리뷰를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MEP 분야 세 개의 질문을 제가 추렸고요. 맨 처음 질문 하나씩 이제 해주시죠. 네, 각각. 일단 제가 맡은 질문이고요. 이제 공장 내 물류 설비 최적화 배치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툴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숙련도라고 하면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은 아래에 있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스페이스 플래닝, 뭐 플로 플랜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공간에 대한 이동을 시켜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내용 플러스 그 구성되는 장비들에 대한 위치까지 룰이 많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룰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뭐 경우의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만 할수 있다. 아, 네. 본인만 할수 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워터라우팅에서 길이 산출시 연결된 객체의 모든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모든 객체, MEP 객체라면 거의 모든 객체가 커넥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정보는 정말 모든 매개변수까지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커넥터에 관련된 정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커넥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가지의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저 13가지에서도 이제 길이 산출이라던가 어떤 MEP 객체가 어떤 객체와 연결됐다라는 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커넥터의 그 포인트, 그 다음에 커넥터가 어디에 연결되었다, 이거에 대한 정보, 이두 가지만이라도 최소한
거의 다 뽑아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로직, 알고리즘을 짜서 뭐 길이라던가 연결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두 가지 정보는 MEP 객체라면 모두 아마 뽑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 거고요, 제 질문은. 저는 래빗 2022로 질문 관련된 내용을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땐다 외경 기준으로 지금 다 모델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경 기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내경 기준과 외경 기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모델링이 되는 기준은 외경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을 좀 확인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축 쪽 질문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이나모를 도입했을 때뭐 DWG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링이 뭐가 좋으냐? 물론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이제 DWG 레이어를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DWG에 있는 레이어 정리가 가장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그 레이어를 읽어서 모델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따 사이트 로드 그 모델링을 할때이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걸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옵티마이즈 옵션으로 셋 컨스트레인스 설정을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이게 결과값이 안 나오고 무한 이제 로딩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아래 보시는 그림들과 같이 그 나오는 아웃풋 값의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설정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무한 루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드가 많아질수록 이제 그 관리나 디버깅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다이나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러시면 아마 하나의 메인 스크립트에다가,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통으로 다 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테트리스를 만들면서 사용자 노드라는 걸좀 알려드릴 텐데, 사용자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 노드를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좀 간략화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사용자 노드를 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일단은 메인 스크립트가 간소화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노드. 저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그 레벨 구조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처리가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생성해 낼 때는 저는 사용자 노드, 회사의 표준이 되는 어떤 걸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할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좀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사용자 노드를 사용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 노드가 없으면 메인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메인 스크립트가 이제 유출이 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보안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노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의 시간이 찾아왔군요. 다이나모 R&D 지오메트리 자유 부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을 보셨을 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웨비나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위클리 다이나모 채널에서 이상한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상한 작업들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압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때이 지오메트리 요소가 기본 요소가 됩니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포인트가 되고요. 두번 클릭해서 라인을 만드는 요소, 뭐 벽이라든지 보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 두 개로 형성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아래에 보시는 이제 노드들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형성하는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는 포인트에서 라인으로 만들어지고 라인이 뭉쳐서 폐공간을 만들면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서페이스가 하나의 닫혀있는 공간을 또 만들게 되면 솔리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흐를 때와 역방향으로 흐를 때 익스플로드, 폭파시켜서 다음 부재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요소들을 만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translate 혹은 extrude와 같이 이동과 형태를 변형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상 변형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진 않고요. 위에 보시는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이제 2D와 3D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평면과 이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차이점은 아무래도 Z축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 차이가 있겠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포인트 좌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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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포인트 XYZ를 하나씩 숫자로 만들어서 Translate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 이동시키진 않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달이 되고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이 지오메트리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단순하게 형태만 움직이면은 이제 실무에서 쓰실 수가 없겠죠. 이 지오메트리 자체를 공간이라고 치환을 시킨 다음에 Revit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매개변수를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를 넣는다는 것은 공간에 정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수기로 넣으실 수도 있지만 다이나모를 활용하셔서 엑셀 데이터를 삽입시킬 수도 있으시겠죠. 이 지금과 같이 그냥 단순한 지오메트리가 아닌 공간을 치환시킨 공간 데이터를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형상에 그 데이터를 계속 물고 이제 뭔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한 형상이 아닌 정보를 갖고 있는 그렇죠, 예. 형상이다. 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공간 설계에 대해서 보시면은, 예,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공간 구조와 객실이 어떻게 사용될지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신 분들은 뭐 설계를 당연히 공간 설계라고 인식을 하시겠지만 네, 분석하는 과정이 힙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간 설계, 스페이스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공간 설계를 진행해야 될지 방법과 조건 그리고 규칙, 이 룰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룰들을 만들고 룰을 구현하는 방식이 매우 어려운 방식이기도 한데요.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셀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해서 스페이스 플래닝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간 배치를 하고 형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형태를 규정 지어 놓은 다음 공간 배치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형태의 자유도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알쓸 다잡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네요. 네, 형태를 규정 짓기 전에 공간을 무작위로 만든 다음에 그 무작위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형태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테스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 단계별로 스텝이 밟아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태, 아웃라인들이 네, 규정이 된 상태에서 내부 공간이 변형되는 겁니다. 당연히 틀이 바뀌면서 내부의 공간들이 변경이 되겠죠. 하지만 뭐 면적이라든지 정확한 치수가 있으면은 이 외부 치수에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룰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런 방금 말씀드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은 이런 패키지를 안 쓰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가지 작업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형태도 만들 수 있지만 그 공간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되게 매우 다양한 작업들이 변형되게 됩니다. 물론 한 개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형태를 무작위로 만들 수 있는 작업 또한 존재하겠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무수히 많은 방법론이 있고 이 방법론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유타이너모 유저블로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추가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 중에 스페이스 플래닝 조건문으로 각 요소의 인접관계, 이격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조건과 방법이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격거리라든지 어떤 네, 무조건 이 부분에선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의 방법론이 이제 룰이 되는 거죠. 그런 룰들이 한 뭐 10개에서 100개까지 모이면은 더욱 완벽한 네, 다이나모 파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법규까지 진행됐을 때는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더욱더 네, 컴페어블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걸 어디 층까지 배치를 할 건지 네, 이런 방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룰들이 쌓여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형태를 규정 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Z축으로의 이동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D와 3D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 2D상에서 평면상에서죠. 평면상에서 XY축으로만 움직이면서 공간 분할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D상에서는 이 공간들이 Z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동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의 키는 이 다음 장에서 나오는 좌측은 2D, 우측은 3D입니다. 좌측에서 제가 주로 사용한 내용은 이제 폼은 수열을 통해서 이 사각형 박스들을 움직이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폼은 수열을 translate X와 Z축으로 연동시켜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벡터 값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translate을 합쳐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는 바와 같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룰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질문이 왔었죠.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는 방식이라 조금 난이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이 다이나 스페이스 패키지가 있는데요. 다이나 쉐입이라고도 검색이 되죠. 이 부분이 예전의 버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실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중요 요소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노드인데요. 이 엔진 노드에서 저 버블 다이어그램과 같은 내용을 뿌려주게 됩니다. 최근 2022 버전과 이제 하이 버전에서 는 다음과 같이 다이나 스페이스 패키지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 업데이트 패키지가 이제 다이나모 유저 그룹이 아닌 네, ORG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패키지 깔으셔서 이제 실험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평면상과 3D상으로 그 엔진 노드를 업데이트를 해서 네, 뒤쪽으로 여러 노드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쓰게 되면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삐져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좌측 영상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질문 주셨던 옵티마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최적의 안 하나만 산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대지 안쪽으로 모든 내용들이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의 제일 많이 겹치지 않는 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우측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3D 지오메트리 형상을 배치하실 수 있게 되겠죠. 저게 지금 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이 원래 다이나 스페이스가 원형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그거를 사각형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에 대해서 이제 반지름, 지름값이 있는데 일단 제가 테스트할 때는 그 지름값에 약간의 수식을 넣어서 겹치게 할 거냐 말 거냐까지도 네, 인풋값으로 슬라이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돌렸을 때는 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됐을 때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뭐 기역자라든지 니은자 같은 이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겹친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덜어내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오메트리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형상을 움직인다라는 간단한 개념에서 공간 자체, 데이터 자체를 평면상 그리고 3D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형상 움직이는 거 네. 전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영상이 너무 빨라서 멀미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영상이 막 뭐 네 개가 막 돌아가는데 네,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숙련도 있게 만들고 부여하는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그 대안을 마련을 해주는 거는 이제 제네이티브 디자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규칙 만드는 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나모 스킬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거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단수적인 그렇죠? 네. 규칙을 하다가 복수적인 그렇죠. 규칙을 네. 하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진행할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테트리스 관련된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이나모를 쓰셔도 이 기능은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에 주기적 실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실행 기능인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초마다, 그러니까 부여된 시간마다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은 테트리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주기적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나모에서는 세 가지 실행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인 게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이나모 스크립트에 어떤 노드를 딱 꺼내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실행 모드는 수동. 수동으로 이제 골라주면 실행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실행을 눌렀을 때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동과 실행의 가장 큰 이 차이점은 자동으로 놓고 이 메인 스크립트가 막 길어지다가 한번 멈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리스트가 네. 많아지면 힘들어하죠, 컴퓨터. 네,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막 꺼져서 그동안 막 만든 게 막 날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길어지면 꼭 수동으로 놓고 작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적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저 주기적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저 밑에 있는 저 두 개의 노드를 꺼내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는 데이트 타임,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이 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웹 리퀘스트라고 해서 어떤 URL을 제공을 받고 있죠, 지금 저 노드가. 네. 어떤 그 사이트에 해당 그 뭐죠? HTML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 두 개의 노드를 메인 스크립트에 이제 꺼내시면 저 주기적 실행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시간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의 그 스케줄링 작업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런 이 주기적 실행을 이용해서 제가 테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기적 실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 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샘플은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선을 이제 일정 간격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 주기적 실행을 통해서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패밀리를 배치한 다음에 패밀리를 일정 간격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요. 1초 후에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이 됐을 때 다음 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패밀리 배치, 회전 이게 종료되고 또 실행되고 종료되고 또 실행되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실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네, 저는 주사위보다는 윷놀이가 좋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윷놀이?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이게 막 올라가고 네. 흩어지고 독에 네. 걸린 뭐? 와. 그렇죠. 네. 한번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샘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트리스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테트리스를 만들기 전에 테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규칙이 뭔지 여섯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테트리스에는 일곱 가지의 블럭이 존재합니다. 이 블럭이 무작위로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블럭 생성 위치는 제일 상단이죠. 거기에 무작위로 생성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생성된 블럭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동안에 그 블럭은 90도 좌우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하고 떨어지는 동안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럭이 어떤 바닥이라든가 다른 블럭들을 만나서 떨어진 이후에는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수평선, 행에 블럭이 꽉 차게 되면 그 행의 블럭을 모두 지워줘야 한다라는 규칙, 그 다음에 지워지고 난 후에 그 위에 있는 블럭들이 전부 다 한 칸 내려와야 한다. 빵꾸나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그걸 메꿔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최초 생성을 딱 했더니 더 이상 이거 생성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이런 경우엔 게임이 종료된다라는 규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제가 순서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그 주기적 실행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도에서 저의 지금 제일 핵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주석 매개의 변수값 마이너스 1 객체가 있는가,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생성되는 블럭마다 마이너스 1 값을 그 주석이라는 매개 변수에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이 블럭은 뭐냐면 떨어지고 있는 블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블럭이 있으면 떨어지고 있는 블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블럭이 있으면 떨어지는 쪽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블럭이 없으면 떨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게 없으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후 이벤트를 타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렵네요. 현기증이 날 것 같습니다. 빨리 사례를 네. 보여주시는 게. 그림 맞네. 네. 일단은 지금 당연한 예상을 했습니다. 머리 아플 거라고. 네,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도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2초 간격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럭의 매개 변수값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7개의 블럭 종류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는 거죠. 맨 위에. 그 다음에 이거는 떨어지는 블럭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 7개 중에 하나 생성하고 마이너스 1 넣고 끝.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이 입력된 객체의 용도는 떨어지는 블럭이다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초 후에 프로그램은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블럭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겠죠. 이번에는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마이너스 1이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쪽 이벤트를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동안 이 블럭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어떤 입력 좌측으로
이동해, 그 다음에 90도 돌아, 이거를 입력을 해줬으면 그걸 처리를 하는 거죠. 한 칸 90도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아니면 우측으로 한 칸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한 칸이 내려가게 됩니다. 한 칸을 내려갔을 때 당연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른 블록들이랑 간섭이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죠. 간섭이 됐으면 멈춰야 하니까. 그런데 블록이 한 칸을 내렸더니 간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직도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마이너스 1 값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스크립트는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또 여기서. 그 다음에 2초 후에 또 프로그램은 돌아갈 거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아들으시는 그 소수의 네. 그 몇 분을 위해서. 네. 네. 만약에 간섭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죠? 저기 파란색 블럭이 맨 밑에까지 위치했잖아요. 그 위치한 그 행 번호를 그 마이너스 1 값 대신 블럭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는 종료가 되는 거죠. 저 상황에 이제 보면 마이너스 1이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 블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2초 후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인 블록이 있는가 체크했더니 블록이 없네. 요번에 이벤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떨어진 후 처리하는 이벤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블록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후에 처리할 것은 이제 가로줄 삭제 이벤트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똑같은 번호가 들어간 블록을 개수를 확인을 하고 이게 10개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행은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번호보다 더 작은 값이 입력된 블럭들을 한 칸 내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 삭제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신규 블럭을 생성하는 노드로 바로 또 처리를 시킵니다. 신규 블럭 하나 또 생성을 해주고 거기에 딱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1 입력된 저 노란색 블럭이 간섭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간섭이 됐으면 게임은 끝인 거예요. 생성되자마자 간섭이 됐다는 건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성되자마자 블럭이 간섭되면 게임은 종료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블럭이 떨어지는 이벤트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순서도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고요. 이 순서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프로그램이 2초마다 실행이 됐을 때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는 저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얘는 떨어지는 중이다 아니다를 판별하고 그 해당 이벤트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쭉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죠. 이게 키 아이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 스크립트에다 전부 다 기능을 구현을 하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디버깅 할 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노드로 제가 제작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기능들은 그 순서도에 나왔던 그런 기능들을 제가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 놨고 이런 기능들 이런 걸 이제 씀으로 인해서 이제 메인 스크립트의 내용이 간소화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보안 쪽도 있겠죠. 제 메인 그 테트리스 코드의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짧군요. 네, 사용자 노드로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거죠. 이 테트리스 게임 이 노드가 복사돼서 딴 데 가도 어차피 빨간 불만 쭉 들어오겠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저 주석 이렇게 해놨지만 저 부분이 처리가 안 됐구나,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됐구나, 디버깅도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 실행했고 지금 저 세팅하는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쪽을 골라주는
그 뭐지? 슬라이드 바인 거고요. 하나는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초마다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초마다 실행되고 끝나고 또 실행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블럭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고, 맨 밑에 이제 내려간 것들은 해당 행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2초 안에 회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군요. 충분히 깁니다. 이게 빨라서 그런 건데 엄청 길더라고요, 2초가. 저렇게 한 행, 그러니까 숫자가 10개, 동일한 숫자가 10개가 모이면 그 행을 지워버리고 내린 다음에 이제 행의 번호를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블럭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면서. 네.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아,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재능 해외. 낭비라고 굉장한 재능 낭비라고. 네, 방금 그 어려운 설명이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가 될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정말 게임이네요. 이게 그죠? 예. 랩이 가격이 얼마인데 테트리스를 하고 있으니.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테트리스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 주안점이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기적 실행과 이 커스텀 노드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주기적 실행을 이용을 하면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어떤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비 속으로 하는 게좀더 가볍겠지만, 어쨌든 뭐 가벼운 데이터라면 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데이터 결과물 확인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GD 있지 않습니까? GD? 네. GD를 그냥 예로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멘트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게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래빗 데이터 처리 스케줄러. 저건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서버에 그 캐드가 딱 하나 깔려 있는 곳을 봤어요. 그 캐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캐드가 일정 시간마다 어떤 폴더에 파일들을 읽어다가 PDF로 계속 변환을 하더라고요. PDF 변환 서버인 거예요, 그게. CAD 파일을 읽어다가 PDF로 막 변환을 해서 특정 뭐 어디다가 넣는 것 같습니다. PDF로 변환을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것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도면을 완전히 읽어서 뭔가 도면의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서버에 뭐 래빗 깔고 다이나모 주기적 실행을 어떤 거딱 걸어놓고 일정 시간마다 래빗 파일을 읽어다가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막 엑셀로 계속 저장을 하는 뭐 스케줄러 같이 진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 그 플랜트 현장에서 어떤 모델링을 쉐어를 했는데 누가 건들고 나간 거죠. 그 사람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다 이랬는데, 뭐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그 마지막에 모델링을 누가 건드렸는지 이런 것들도 엑셀로 계속 기입하면서 찾을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계속 뭐 거죠. 어제도 스케줄링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을까요? 주기적 실행?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속적인 뭔가의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킨다라든지, 아무래도 다이나모 작업을 많이 하실 때는 리스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리스트가 많은 작업을 할때 이제 컴퓨터가 힘들어하면은 주기적으로 뭔가의 간격을 정해놓고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10분 동안은 이걸 이렇게 해줘라고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잠깐 쉬러 갔다 오고.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그것 웹캐스트 이거 같습니다.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긴 하지만 그 웹에 있는 HTML 정보를 읽어서 이제 내부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로 뭔가를 변형시킨 다음에 뭔가 재밌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창을 보는 뭐 그런 거. 주식이라든가 뭐 실시간 날씨 뭐 이런 거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 대안을 검토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습벽이나 이런 거 두께나 이런 걸 하는데 모델링을 잘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설계 품질 검토를 할때 계속 켜놓고 하면은 네가 모델링을 한게 이게 회사 기준과는 달라 이런 경고창을 주면은 작업을 하면서 좀더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디 생각이 한좀 군데서 들었어요. 이걸 체크해 주는군요, 그러면 이게.
사용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맞춰서 한번 고민하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노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어요, 오늘 지금. 그래서 이것도 꼭 회사의 그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 최영 사장님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였는데 계속 제가 로또 번호 추첨기를 이제 다이나모로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점심시간에 신입사원들 또는 회식을 갈때 어느 식당에 갈까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늘 점심 끝나고 점심 때도 또 이제 어디를 뭐 먹으러 갈지 그래서 이거를 다이나모가 가르쳐주고 레빗으로 길 찾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는데 조금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런치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매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스를 다시 올릴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찾은 사이트는 캐드매퍼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3D 주변 모델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로 얻어와 봤습니다. 먼저 캐드매퍼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요. 전 코엑스 주변을 좀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1km 반경까지는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1km가 넘어가면은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포까지 아니면은 빌딩만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은 뭐 로드까지 갖고 올 것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저 상태로 CAD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3D까지 같이 들어오는 네, 거죠? 그래서 주변 매스를 모델링을 하는 작업들에 대한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AD에 까는 그 도면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저런 매스 모델은 사이즈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CAD 레이어를 보시면 빌딩이랑 아웃라인, 뭐 레일, 파크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 구분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셔서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드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길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DWG에 있는 아웃라인, 그 로드의 길을 찾아서 제가 DWG 레이어를 그 로드를 찾아서 커브로 변환만 한다면 충분히 바닥도 될수 있고 사이트도 될수 있고 로드도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이나모로 그 아웃라인을 찾아서 이제 서페이스로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DWG에 있는 아웃라인이라는 레이어를 가져와서 커브로 변환을 했고, 그 커브를 서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사이트 로드에 있는 어떤 뭐 빌딩 패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사이트 모델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부분을 뭐 모델링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레빗에 있는 가장 기본 기능인 루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내가 저 지역까지 갈때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지, 저는 이제 코엑스에 있는 아셈타워에서 길을 계속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패스를 쓰니까 제가 갈수 있는 다양한 패스의 길을 레빗이 자동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식당의 위치가 있고 메인 엔트런스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이나모가 랜덤하게 패스트루도 잡아주고 뭐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코멘트를 해주면 레빗을 카카오맵처럼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 녹색 같은 경우는 제가 한식, 중식, 일식이라고 해서 로케이션 세팅을 한 거고요. 제가 삼성동 근처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식당이 한 25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 파일과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괜찮다는 식당만 저렇게 좀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녹색은 한식, 뭐 주황색은 일식,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먼저 사이트에서 제가 레빗의 기본 기능인 이제 패스 먼저 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과 거리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멀티패스를 썼더니 최단 길이와 최장 거리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한 식당을 찍었을 땐 알지만 저 길이 어느 식당을 가는 길인지
이런 어떤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뭐 패스에 관련돼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다이나모로 좀 루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면은 제가 있는 오피스에서 모든 식당에 가는 최단 길이와 최단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리를 보니까 삼성동에 있는 부타이라는 그 일식 돈가스집이 가장 먼 길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km가 넘게 걸리고 시간 한 13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빗에서 갖고 있는 루트 어널리시스와 다이나모로 만든 루트 어널리시스가 뭐가 다른가 봤더니 아무래도 레빗 기능은 API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은 레빗에서 제공하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이나모로 루트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스피드는 당연히 API보단 떨어지지만 인포메이션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어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걷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차등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었고 뭐 스케줄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어떤 식당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랜덤, 뭐 시드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잘 쓰는 거는 셔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로케이션을 잡고 셔플로 돌려서 가장 위에 있는 것만 찾으면 저는 랜덤하게 그 식당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 셔플 코드를 추가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로 먼저 작업을 했는데요. 그냥 뭐 어디에다 표현할 건지 뷰만 선택을 하고 셔플로 돌린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첫 번째 나온 식당은 박간의 순댓국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럼 이제 멀어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2D에서 보이지 않았던 저 패스트루도 3D에서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피해가면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두 번째 집은 가까이 있는 집이 걸렸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PPL은 아닙니다. 삼성동 칼국수 집이 회사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m 기간 200m 정도였고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동 쪽을 했지만 좀 주변에 어디를 가야 될지 아니면 뭐 회식을 가야 될지 좀 재미삼아 주변 매스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추루도 패스추루도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꺼졌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잠깐만 네 당황하지 않고 다시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이미지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레빗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링크 관련돼서 빌딩 매스를 그 CAD 매퍼라는 곳에서 갖고 왔고요. 그 CAD 매퍼에 있는 라인들을 읽어서 다이나모로 사이트 로드를 모델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가고 있는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이스에 관련된 로케이션을 인풋하고요. 그러고 나면 다이나모가 랜덤하게 그 패스를 잡아주고 분석해주는 이게 가장 큰 그 코드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총 4단계로 이 코드를 만들고 가공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치 네. 작업을 할 때 CAD 라인이 엉켜 있으면은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저 레이어가 다 구분돼서 나오는 CAD 지형 정보와 이제 매스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게 네.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빌딩의 어떤 전체적인 거는 다 나오진 않아요. 아무래도 구글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부족한 매스 같은 경우는 추가하시면 되고 대부분 큰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록된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매스 같은 경우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CAD 매퍼에 있는 빌딩 매스를 통해서 좀 주변 사이트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걸 봤을 때 제 주안점으로 본 거는 저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저 모델 기반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폐 곡선 그 선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선이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선이 이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레빗에 있는 저런 바닥이라던가 다른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고 왜냐면 이게 네. 그 CAD 도면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걸 받으면 저렇게 네. 완전하게
닫혀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페이스 네. 이런 걸로 만들려면. 근데 저 사이트에는 저렇게 완전히 닫혀있는 아웃라인을 제공을 해서 저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 어쨌든 도면을 레빗의 객체로 바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얘기할 때랑 지금 이거 얘기할 때 똑같이 공통점으로 얘기한 게 이제 그냥 기본에서는 하지 못했던 어떤 객체의 데이터를 물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이나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레빗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다이나모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연계를 하면 레빗에서 처리를 하는데도 뭐 어드밴스티라든가 뭐 포밋 이런 쪽의 데이터를 물고서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네. 이번에 사이트 로드를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CAD에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뭐 자동 모델링 될 수 있냐 아니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CAD 라인만 잘 정리가 돼 있다라면 충분히 다이나모로 이제 자동화 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빗 2020부터는 22부터는 포밋이랑 레빗이랑 이제 연동이 됩니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인풋으로 넣었던 스페이스 로케이션도 포밋에서 넣은 거를 레빗으로 갖고 오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뭔가 작업이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으니까 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카페 운영하잖아요. 다이나모 유적으로 카페. 카페에 드디어 배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PPL. 자, 박수 한 번. 네, 드디어 들어왔고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다이나모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제 숙련도가 필요하신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능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네, 교육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다이나모까지 이어지시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닝 센터와 허브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네, 센터와 허브의 차이입니다. 네, 빔 러닝 허브, 빔 러닝 센터. 네. 이제 저희 두 총판이 이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고요. 아무래도 이제 러닝 허브 같은 경우는 나비스웍스나 아니면 이렇게 시공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빔 러닝 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 교육인데 뭐 CB3D나 이런 어떤 툴에 관련된 이제 기초 강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상진화 사이트는 본인이 사진이 저기 있는데 본인이 네. 교육한 그런 것들 내용인 거겠죠? 네, 제가 있는 네.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서 레빗의 기본 기능에서부터 다이나모의 기본 기능이 몇 개가 이제 추려져서 담겨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어떤 기능을 써서 이제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된 내용 네.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이쪽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스터디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 PPL이 들어왔죠.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PPL을 가지고 그러면은 뭐 다이나모 운영진이 뭘 하냐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연사를 늘렸죠. 네, 연사료를 네, 연사료로 아마 측정이 되는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의 변경점이 있는데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7명의 운영진이 로테이션으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바뀐 이유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7명이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7명이 로테이션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희 오픈톡이라던가 카페에 오시면 방송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 주에 그 링킴님께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그죠? 그 패턴 만드는 거. 예, 링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마스터시죠.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제 극한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방송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막구조 관련돼서 기초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다음 주 네. 같은 시간에 여기 네 여기서 그 SCK의 이경미 부장님과 그 레빗 왓츠 뉴 관련돼서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그 레빗 2022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뭐 포밋이랑 뭐 연동되는 것도 있고 라이노 파일을 바로 링크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업데이트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맞춘 이유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한번더 들어오시면 네,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 저희가 추려가지고 답 Q&A 시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 뭐 보신 게 있나요? 네, 저도 제가 좀몇 그래서. 가지 질문을 조금 답변을 하긴 했는데, 매번 웨비나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특정 분들한테는 제가 답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질문이 좀 좋으실 것 같나요? 일단 제가 네. 요거 하나 눈에 네. 띄네요. 윤성원님이 질문 주신 중에 시간이 뭐 지날수록 속도도 조절할 수 있나요? 2초를 줄여야 하나요? 일단은 뭐 시간은 한번 맞춰놓은 거는 계속 그 시간마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테트리스를 2초마다 실행하게끔 제가 해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찾은 최적의 시간이었어요. 그 2초가. 이걸 1초마다 돌리니까 완전히 부하가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아까 이벤트 태우는 게 있잖아요. 막 처리하고, 움직이고, 내리고, 매개 변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맨 처음에 1초로 걸었더니, 제가 코드를 날린 게몇 번이에요. 멈춰가지고. 컴퓨터가 힘들어 하는군요. 컴퓨터가 뭐 거의 뭐 병자가 되는 거죠. 네. 예, 뭐 멈춘 건 아니에요. 뭐그 뭐지?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뻥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야. 뭐 돌아가고 있긴 해. 근데 제가 뭘 입력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그래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저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다라는 걸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 메쉬툴킷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쉬툴킷이 예전에 그 토끼 모양 이런 거 아시죠? 네, 네. 그 메쉬 할때그 메쉬긴 한데, 이 메쉬툴킷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제가 이걸 왜 언급을 드리냐면, 다이나 쉐입 패키지를 깔게 되면은 메쉬툴킷이 같이 깔립니다. 네.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데 이번 2022 버전 이제 다이나모 빔 월지 사이트에서 받으시게 되면은 그 안에 또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충돌되는 상황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조만간 확인을 해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 테트리스 할때긴 막대는 빨간색이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아니라. 네. 오, 디테일. 네. 몰랐습니다. 네. 일단 제가 빨간색 막대 이런 거는 이제 그 색깔 한 다음에 아무거나 한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또 있을까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은 그 윷놀이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스톱을 하실 건가요? 뭐 어떤 거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전 하고 네. 싶은 건 사실 이렇게 비행기 총 쏘는 거. 아. 이렇게 뿅뿅뿅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네.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실을 PC방화 하시려는. 아닙니다. 그 비싼 내빗으로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게좀 그렇지 않을까? 네. 저희가 정말 이번에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써서 쓸모없는 재능을 좀 낭비한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하면서 캐드 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델링 하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기존의 레빗 API와 다이나모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웨비나를 하면서. 그두 분은 이번 웨비나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 요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좀 진지하잖아요. 맨날 저희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테트리스라는 좀 가벼운 걸좀 보여주면서 물론 설명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봐도. 네. 네. 어쨌든 이런 가벼운 주제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을 할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전에 좀 재밌게 테스트를 하면서 실무에 어떤 식으로 응용할지에 대한 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질문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상 이제 저희가 따로 다시 한번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Q&A는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진화의 박정근, 상상진화 조원호, 오토데스크의 최웅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